안녕하세요. 배낭여행자 민입니다. 호주 온지 4개월 만에 저도 드디어 차를 샀어요. 이게 바로 제 차입니다. 저는 차가 없어가지고 뚜벅이로 살았었죠. 걸어 다니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걷는 거예요. 4만 보, 3만 4,900보, 3만 5,000보, 2만 9,000보 막 이런 식으로 걸어요. 4만 1,000보 걸었을 때는 34km를 걸었어. 34km면은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 거의 뭐 시청 넘어서까지 갑니다. 서울 북부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걷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일할 때도 걷는데 출퇴근도 걸어서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당연히 힘들고 땡볕에서 걷다 보니까 아, 힘들어 죽겠어. 차만 있으면 5분 만에 갈 거리인데. 그래서 4개월 만에 이번에 차를 하나 뽑았어요. 도요타 캠리. 사실 이 도요타 캠리 같은 경우는 워홀러들의 소울 차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그 잔고장이 별로 없는 걸로 유명해요. 물론 저도 일본 차를 별로 그 사고 싶진 않았는데 워홀러들한테는 선택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워홀러들이 사는 중고차는 연식이 오래된 거 그리고 키로수가 높은 것들 그런 거를 많이 사는데 15년, 20년 정도의 차들은 일본 차가 내구성이 좋기로 좀 유명합니다. 차를 파는 매물 같은 경우도 한국 차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요타, 스즈키, 혼다 등등등 일본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주 차점에도 일본 차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쓰레기통 옆에 있어가지고 냄새 너무 난다 여기. 물론 저도 국산 차를 타고 싶죠. 국산 차를 타고 싶은데 매물도 일본 차들이 많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 매물이 많다 보니까 뭔가 고장 났을 때 부품 같은 경우도 더 저렴하대요. 소모품 같은 거갈 때도. 이 차는 05년식이에요. 05년식이고 20만 키로를 탔습니다. 20만 키로 꽤 많죠. 워홀러들이 차살 때는 20만은 거의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베이직. 뭐 돈이 있으면은 키로수 낮고 연식 얼마 안된거살수 있겠지만 대부분 워홀러들은 뭐 출퇴근용이니까요. 그냥 굴러가는 거 잘.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샀는데 뭐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지금. 이놈의 이름은 Johnny입니다. Johnny. Johnny라는 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여행. 저는 여행자다 보니까 저랑 여정과 여행을 같이 할이 차의 이름을 Johnny로 지었습니다. 영어 이름은 Johnny고 이제 한국어 이름은 지연이에요. 지연이. 지연이, 지연이, 지연이.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떨림 같은 경우도 많지도 않고 꽤 조용한 편이더라고요. 20만 2,593km 짜리. 뭐 연식이 오래된 거다 보니까 CD 들어가는 곳인가 이게? CD 들어가는 거 같고. 이놈의 가장 큰 단점은 여기 운전석 창문이 안 내려갑니다. 뭐 내릴 수 있어요. 내릴 수 있는데 내리면은 이만큼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여기서 올리려면은 천천히 되게 뭔가 천천히 올라가더라고 이놈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이 자식이 창문 올릴 때. 이따가 한번 근처 좀 돌고 나가볼게요. 마트 가는 길에 한번 살짝 드라이브 겸 도로 주행하는 영상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잘 부탁한다, 전이야. 개털이 날려. 아유. 연식이 05년식이니까 15년 된 거죠, 15년. 15년 된거 치고는 외관이 그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딱히 찌그러진 데도 없고. 아.
제가 사는 곳은 차로 한 5분 정도만 나오면은 이렇게 바다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네. 낚시도 하고. 다시 또 이용해볼까요? 맞죠.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차도 있어서 제가 바람 쐬고 싶을 때 편하게 나올 수 있고요.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호주에서는 1.5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사람이랑. 그래서 차 같은 경우도 두 명까지만 탈수 있어요. 세명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웬만한 건다 다쳤고. 근데 이제 운동하는 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나온 사람들이. 바람도 쐴 겸, 운동도 할 겸. 어, 끝났네.